밖에 날씨가 어떠십니까? 지금 영하 14도입니다. 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오늘 제일 추운 날 왔어요, 저희가. 추워, 그지? 네. 엄청 추워 보이네요? 엄청 추워요. 난 분명히 차를 타자고 했는데 거부했어. 난 걷고 싶거든. 이러고 다음 주에 영상 10도야. 이상 기후에 오늘 마이너스 14도거든요. 근데 네, 다음 주부터 10도래요, 영상. 지구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푸틴이잖아. 캐나다의 국민 간식? 맛있다. 맥주랑 진짜 완전 괜찮다. 맛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은 바로 이름이 어렵네. 정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메소렘이란 곳이에요.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여기는 약간 폐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수제 맥주를 팔고 또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외곽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한번 와봤는데요. 상당히 힙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동에 있을 법한 그런 곳인 것 같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여기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좀 노부부들도 이렇게 주말이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 여기서 또 캔맥주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캔맥주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서 즐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캐나다 생활을 한 지 1년 다 돼가지. 1년 거의 다 돼가는 중이지. 맞아, 그렇지. 있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이 캐나다에서 오래 살려면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북미권 자체가 워낙 생활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대부분 막 그러잖아요. 연봉이 뭐 1억이어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좀 중상층으로 살 수 있어도 여기서는 1억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다른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현재 수입원은 바로 주식입니다. 저희는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전문가인 저희 남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주식해서 생활비 그걸로 쓴 거랑 또 이 캐나다에서 주식을 굴려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거랑 또 느낌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르지. 어떤가요? 다른데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저의 주요 이제 수입원이 되는 주식의 시장은, 저는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를 해요. 총 자본의 한국 주식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제 95%가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주식인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그런 대기업들만을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시차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굉장한 타격을 줘요.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남편이 손톱 막 다 파이고 뜯어지고. 바뀌니까 손톱이 이게 파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증조래요. 그지? 생활 리듬이 다 깨지는 거야. 완전 깨졌고. 근데 이제 캐나다로 와서 지금 쌍났어요. 일반인들과 같은 이제 그 시간대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차가 맞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투자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게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수입원으로 주식을 굴리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앞으로도 이건 계속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부는 부동산보다는 저희는 주식으로 그 돈을 오히려 굴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남편은 많은 경험이 있지만 저는 사실 주린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3년 됐다? 3년인가? 4년인가? 4년 정도 됐는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 많이 경제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진짜 1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적금이 짱인 줄 알았어요. 적금이 짱인 줄 알았고, 그리고 뭔가 주식을 하면은 진짜 큰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만약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바로 옆에 남편이 그렇게 버는 걸 보니까, 오, 나도 그래도 짬짬이 모은 월급으로 갔다가 좀 시드를 불려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짬짬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주식으로 짬짬이, 저는 이렇게 용돈을 벌고, 여기는 네, 수입, 모든 수입을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일반인들보다는 시간적인 자유가 많기는 하죠, 지금. 그죠?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는 거죠. 다 먹어갑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맥주를 마셔가지고. 그치, 우리가 캐나다 오고 거의 술을 거의 안 먹었는데? 그때 밴프 여행 갔을 때 말고는. 맞아, 그때 한번 맥주 마셨지. 한 번 먹고 안 마셨어. 우리 항상 고물가 고물가 말하잖아요. 너무 비싸지니까 저절로 이런 외식도 안 하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술은 솔직히 부가적인 거잖아. 그렇지. 음식은 먹어야 된다고 쳐도 술은 부가적인 거니까 덜 안 먹게 되는 거야. 덜하게 되지.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가는 데 있어서 길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데 이제 해외에서 그런 것을 누리려면은 확실히 지출 통제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내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서 굴리는 것처럼 그런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 저희가 그때 횡단열차 타고 저희 밴프 갔었을 때 만난 한국 부부가 계셨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60대였던 것 같아요. 60대 초반? 아니면 50대 후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부부셨는데 40살쯤에 이제 이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좀 덜 쓰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서 쓰던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덜 쓰고 살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영주권을 목표로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부들이 하는 게 자기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젊은 부부들이 영주권만 바라고 딱 오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영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왔다가 이혼을 하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주권을 따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거지. 그럼. 험난한 거고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부부가 서로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케어해 주지 못한다면은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서로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가 끈끈해야지 영주권도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시더라고요. 뭔가 영주권을 위해서 뭘 해라,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 진짜 그 부부끼리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주권을 따는데 큰 어떤 성공의 요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또 주말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컨텐츠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No. You blame things that you do on somebody else.